한 차원 높은 수준의 3대3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1 KX3X3 홍천투어 홍천종합체육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돈 말씀의 서대성 해설위원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바로 어제 이제 예선 일정이 펼쳐졌고요. 오늘은 바로 본선 토너먼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많은 선수들이 또 경기를 치른 만큼 체력적인 부분이 오늘 경기에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뭐 그런 부분도 뭐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은 뭐 어쨌든 뭐 또 한편으로는 어제 뭐 여기 코트 정도 마쳤고 네. 또 예열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더 나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뭐라는 또 기대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는 이제 남자 오픈부 8강전입니다. 마스터홉과 그리고 디포트 134가 맞붙게 됐는데 우선 디포트 134가 오늘 오전 11시에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챌린저 팀이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몰수패 처리가 됐고 마스터홉이랑 곧바로 붙게 됐는데 네. 어느 정도는 몸을 확실하게 풀지 못했던 것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괜찮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뭐 나쁘지 나쁜 경우는 아니라고 봐요. 뭐, 네. 뭐 디포트 134 입장에서는 뭐 한 게임을 갔다가 뭐 쉬고 올라와서 올라온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공정한 어떤 시합이 되겠네요. 두 팀 다 그렇습니다. 첫 게임이니까. 자, 안쪽에서 조영록 그리고 밖으로 내주는 과정에서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아우, 저 선수는 아주 뭐 여기 피지컬이 아주. 네. 자, 힘이 또 상당히 느껴지는 네. 마스터욱의 조영록 선수고요. 자, 순간적으로 더블팀 하지만 네, 패스 연결됐습니다. 자, 리바운드 과정에서 마스터욱이 다시 볼을 가져옵니다. 디포트 134의 압박이 상당히 거센데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제 압박을 할 때는 흔히들 자꾸만 그 먼 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그러는데 네. 뭐 디펜스 쪽으로 조금 몸을 붙인 다음에 볼 쪽으로 미드아웃 하는 동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빠르게 두 팀 모두 공격을 펼치면서 1대1. 자, 외곽에서 디포트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노이언 그리고 외곽으로 빼줍니다. 이준석 안쪽 파고듭니다. 자, 패스 연결 네. 샤클락이 조금 쫓겼는데요. 슛을 시도하지 못했고 또 한 번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디포트가 현재 팀 파울이 두 개. 자, 어느 정도 샤클락이 12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자, 공격적인 부분에 대한 신경도 많이 생각을 해야 할 텐데요. 결정을 돌면서, 네. 네, 빨리빨리 해줘야죠. 조금 더 지금. 자, 미들 점퍼는 실패했습니다. 외곽으로 돌립니다. 살짝 스텝백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립통과 디포트 134. 자,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외곽에서 그대로 던집니다. 2점슛 실패. 지금 빙글 돌면서 네. 샤클락이 쫓기면서 그렇죠? 던졌는데요. 네. 상당히 슛 자세는 안정적이었어요. 네, 슛폼은 아주 좋았습니다. 네. 불행하게도 네, 에어볼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대2. 피해내면서 패스 네, 곧바로 주고받습니다. 네, 좋은 패스 왼손 골밑에서 만들어냅니다. 이번 경기도 공격의 스피드 자체가 굉장히 빠른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스피디한 게임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왼쪽에서 올라갈 듯 하면서 안쪽을 공략합니다. 그리고 바깥쪽 네. 올라갑니다. 이동윤 불발. 지금 아주 뭐 볼 흐름이 좋았죠. 마스터기 또 이동윤 선수가 경험이 또 굉장히 많은 선수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팀 내에서 좀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최병치 어렵게 그리고 샤클락은 2초, 1초 올라갑니다. 리바운드 마스터기 가져옵니다. 박두영 반칙이 선언됩니다. 아이탑 추억이다. 댓글 올라왔는데요. 지금 뭐 디포트 134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뭐 센터 포지션이죠. 뭐 가운데서 자리 잡는 선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주로 뭐 외곽 선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외곽 슛을 네. 시도하는데요. 마지막에 마스터우께 박두영이 꽂아 넣었습니다. 점수는 3-3. 확실히 본선 토너먼트가 열리는 오늘인 만큼 네. 모든 팀들 간의 실력 차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뭐 약간 집중력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디포트 3-4는 조금 더 플레이 샷까지 연결 동작하기 전에 어떤 플레이를 조금 더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뭐 지금 샷클락이 쫓겨서 좀 뭐 텁샷을 계속 좀 남발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스크린 동작이 일어납니다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이 안 됐을 때는 빨리 공간을 갖다가 비워주는 예. 뭐 어떤 그런 액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볼 잡은 선수가 그 공간을 이용해서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링으로 퇴치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네. 오늘까지도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네. 이 날씨적인 부분에서 선수들의 몸 컨디션도 조금은 다운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비가 오게 되면은 조금은 컨디션이 네. 다운될 수도 있죠. 근데 뭐 선수들 오늘 뭐 상당한 열기를 가지고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쯤은 충분히 네,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홍천 종합체육관 이제 밖에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선수들이 뛰고 있는 코트 안은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빙글 돌면서 스피드 무브 올라가는 과정에서 블락슛에 막힙니다. 다시 한번 외곽 쪽 우중간 쏩니다. 꽂힙니다. 2점 슛이. 네, 2포인트 득점. 마스터욱이 한 점 차로 리드합니다. 아 네. 지금 잘 맞는데요. 더블 클러치까지. 아, 윤재웅 선수의 멋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아, 또 들어가나요? 네. 궤적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바깥쪽에서 공격을 만들고 있는 디포트. 짧게 핸드오프 바운드 패스로 열어줍니다. 올라갑니다. 아, 깨끗합니다. 네. 이준석. 간단한 동작. 뭐 두 명이서 간단하게 볼 주고받는 동작에 의해서 네. 네, 찬스가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윤재웅 선수가 왼쪽 코너에 있었는데 네. 김명석 선수가 그 선수만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아, 네. 뭐 아직 그 제 느낌 같습니다만 저 선수가 네. 뭐 양쪽을 다 그냥 차들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여유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쪽 뒤 돌면서 엔드원을 가져옵니다. 아, 두 팀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뒤바뀌고 있어요. 네, 네. 초반에는 뭐 다소 뭐 슛의 어떤 그 성공률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경과함에 따라서 아주 컨디션들이 아주 지금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동점 혹은 한 점차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9-8 그리고 추가 자유투 기회를 가져옵니다. 김명석 밥상을 차려놓은 뒤에 완벽하게 본인이 소화해냅니다. 이전 플레이. 네, 지금은 너무 좁은 공간으로 예. 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동윤이 밀면서 탑샷 그리고 또 한 번의 엔드원을 가져옵니다. 약간 코트를 두드리는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는데요. 네, 아주 네. 이동윤 선수가 이런 뭐랄까요? 또 관중은 없지만. 모든 시선을 또 본인에게 그렇습니다. 가져오는 그런 능력을 또 갖고 있습니다. 네, 바닥을 두드리는 그 울림이 네. 지금 여기까지도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동윤. 아, 또 들어가나요? 아, 네. 지금 백샷 성공합니다. 지금 거리가 상당히 있었는데 아주 리듬을 탔습니다. 네. 네, 지금. 오른쪽 코너 에어볼 마스터욱에게 흘러갔고요. 이번에는 들어가면... 왼쪽에서 올라갑니다. 네. 지금은 상당히 타격이 큰 득점이 나옵니다. 14-8 6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 왼쪽 코너에서 2점 슛은 상당히 뼈 아픈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클리샷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그렇죠. 자, 디포트가 흐름을 잃어버렸고 마스터욱은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네. 자, 점퍼 성공합니다. 흐름을 완전히 빼앗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네, 볼 소유권을 또 가져왔는데
이렇게 되면 뭐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도 끝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생겼죠. 그렇습니다. 네.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고요. 현재 점수가 15-8. 자, 동점 혹은 한 점 차로 계속해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자, 현재는 7점 차까지 벌어지면서 경기 네. 시간은 5분 4초가 남아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6점만 더하게 되면 마스터 훅이 자, 8강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뭐 아까도 보셨지만 아주 막상막하에 그 점수 차를 유지하다가 네. 뭐 골 카운 하나 그다음에 이점슛 뭐 코너에서 이점슛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한두 개가 그냥 순식간에 흐름을 갖다가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디포트 134는 경기가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흐름을 잃어버린 이후에 지금 파울의 개수도 다섯 개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좀 뭐 서로가 조금 더 좀 더 얘기하고 뭐 디펜스나 저 지금 아 김명석 아 슛을 너무 미들슛이 너무 깔끔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뭐 저렇게 오픈 샷이죠. 오픈 네. 샷이 깔끔하게 저렇게 망을 거의 건드리지도 않을 만큼 깨끗하게 통과하게 되면 저 슛을 갖다가 맞는 디펜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힘이 빠집니다. 자,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역시나 마스터홱이 계속해서 가져왔는데 자, 마지막에는 디포트가 가져옵니다. 밖으로 또, 빠졌고 또 흘렸죠. 네. 저렇게 되면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캐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골 밑에서 반칙 선언. 저렇게 되면 또 팀 파울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마스터욱의 조영록을 포스트에서 어떻게 막느냐가 좀 지금 관건일 것 같기도 네, 한데요. 지금 제어를 좀 못하고 예. 있습니다. 우중간 네.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이제는 자, 경기 종료까지 남은 점수는 3점. 달려가는 조영록. 네, 아쉽게 라인을 밟고 말았죠. 자, 라인 크로스가 선언이 되면서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자, 지금 가운데에서 지금 뭐 자리를 잡는 선수 저 조영록 선수인가요? 네. 저 선수 때문에 나머지 바깥에서 지금 슛을 시도하는 선수들도 아주 좀 자신 있게 지금 시도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링을 갖다가 가까이에서 싸워주는 그 선수였던 그 중요성이 무엇보다 좀 돋보이는 지금 한판입니다. 그 이제 온라인 게임에서 굉장히 잘하는 플레이가 나왔을 때 네. 그 게임 안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자, 마스터홱의 조영록 선수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이나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자, 18-9 더블 스코어입니다. 네. 자, 디포트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왼쪽으로 빼준 이후에 다시 바깥쪽. 자, 곧장 인사이드를 공략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 보여요. 타이탄 수비 또 한번 외곽 그리고 2점 어렵게 던집니다. 공격 실패. 지금 저기 디포트 134의 최병진 선수가 네. 뭐 가운데서 이제 계속 센터 역할을 하는데 아, 가서 그냥 볼 건네주고 단순히 이제 스크린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물론 필요한 동작이지만 좀 빈 공간에서 좀 더 빠른 타이밍에 볼을 갖다가 좀 연결시켜줬으면 네. 합니다. 네, 지금 아주 네, 이동훈 선수 몸 터는 거 보셨습니까? 네, 어깨춤을 추고 예. 네, 아주 2점 샷을 시도했는데 들어갔더라면은 뭐 아주 좀 작품을 낼 수 있었겠습니다. 뭐 불행히도 이동윤 선수의 저런 액션 하나가 또 디포트 선수들의 심리 부분을 조금 흔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네. 기분이 좋지 않겠죠. 자, 팀 파울에 걸려 있는 디포트 134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유투 투샷을 가져오는 마스터욱. 자, 미쳐 날뛰고 있는 조영록이 준비합니다. 아, 1구 들어갑니다. 아우, 일단은 약간의 산책 세레모니. 네. 2구째. 2구도 아, 네. 성공합니다. 이제 경기 종료까지 마스터욱은 단 한 점만을 남겨둡니다. 지금 계속해서 외곽에서 디포트는 윤재웅이 2점 슛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아, 성공률이 조금 좋지 않은 그렇죠. 상황인데요. 네. 올라갑니다. 2점 슛. 자, 그리고 박두영이 이 경기를
끝냅니다. 아, 네. 아주 뭐 일방적으로 경기가 끝나버렸습니다. 네. 자, 마스터홉과 디포트 134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다음 팀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곧바로 남자 오픈부 아이돌 수단과 그리고 태양TV의 경기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